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아 여기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예전에 쫀득이 방송에서 같이 술 먹방을 했던 꽃가미라는 친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20살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꽃가마 스트리머인데 졸업식 날 가오가 빠지면 쓰냐? 내가 그날 알아서 갈게! 하고 이제 페라리를 타고 졸업식에 가주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완전히 그래서 받았을 때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의 꽃이 뭐가 있을까? 괜찮은데 이거? 색연필, 스카치 테이프, 컬러풀. 자, 왜 선물을 작은 걸 사야 되냐? 꽃가미가 가오가 있지. 그냥 포장지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아요. 졸업을 그냥 하면 쓰나? 삼촌된 입장에서 슈퍼카를 타고 꽃다발을 주며 트위치 마지막 유산 꽃가미 졸업 축하의 플랜카드를 주며 슈퍼카에서 딱 내리는 간지. 뭔 선글라스를 낍니까? 너무 주책입니다 이거는. 포르쉐 앞에 대야 되나? 포르쉐 앞에 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아, 네. 아, 트위치가 아니었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팔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준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처음 들었네요? 왜 저는 항상 처음 듣죠? 외모 중 아무래도 좀 모인 사람들 중에서 에이스이지 않을까? 그런 편이죠? 자, 이 차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이고요. 네. 차 중에 제일 싼 차. 제 거 중에 제일 싼 거. 오늘 제일 싼 차 끌고 오라며. 예, 예. 자, 오늘 졸업식인가 또 다이소에서. 오, 귀엽다. 꽃다발을. 그리고. 오! 굿즈예요? 가위, 그 다음에 딱풀, 그 다음에 여기. 어린애가 진짜 명품을 가지면은 잘못된 소비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 혹시 그러면 괜찮으시면은 로맨틱한 꽃은 맡겨도 될까요? 혹시 저 우결인가요? 아니 저 우결이요? 이제 20살인 애한테요? 저도 20대인데요. 아 몇 살이시죠? 29.5요. 구준표 그런 역할 아닌가요? 발언 취소할게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딨지? 맞을 수도 있다는 뭐지? 아 그거야. 이거 어차피 왜 왔지? 여기도 이제 이적생 어떻게 보면은 일기 이적생이죠? 코유예요. 코유. 03년생이에요. 이야. 야 라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축동님도 오셨고요 지금. 자 뭐야? 왜 뭔가 뭐예요? 아 닥터즈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아니 우리는 슈퍼카 불렀는데 신차 기준 3억 밑 안 부르는데 저희. 나와요 그럼 차 빼게.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슈퍼카는 이제 안에 수용 공간이 좀 좁다 쓰니까 이거 창고차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넓다 보니까 껌도 후라부노 껌 싶네. 너무 의미 없는 비난 아닌가요 그거? 그쪽 코를 씹을 수도 없잖아요. 저게 더 의미 없는 비난 아닌가요? 아유 축동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건가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 대륙 BJ 축동이라고 합니다. 네. 헤이즈런너 어? 방송하고 있고. 아 보시면은 다들 옷차림부터 느낌이 좀 차려입은 느낌 나는데 지금 혹시 동네 앞에 사이다 사러 나오셨나요? BMW 차주들이 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 차가 아니라 이즈미 더 따쳐졌어요. 제 차 족구 형 그랜저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시범 바꿔. 아니 미안해 형이 차 바꿀게. 저분은 정말 돈이 어마무지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나린님은 따지고 보면은 호칭이 강남 건물주도 맞지 않습니까? 네. 역캠을 많이 보시는지 봅니다. 쏘진 않아요. 아 쏘진 않고. 네. 와 이 고등학교구나. 요즘 자유 두발 환가봐요. 그래요? 두발 자유가. 아 두발 자유야. 자유 두발하는. 아, 이런. 그 두 발로 걷는 것이 자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아 꽃감이 저기 있네. 아 안녕하세요. 아 꽃감아. 네. 뭐야 이거? 이랬는데 안에 막. 아 이거 봐봐 말 없이. 그래도 대학교 가면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 학용품을 좀 사왔어. 아니 굿지네. 색연필이랑. 아니 굿지네 굿지. 네.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 주시는 거예요? 네. 졸업 선물이요? 가져가세요. 진짜요? 네, 졸업 선물 축하드립니다. 나래님, 네. 여기 지 맘대로 찾기 주는데요? 네. 꽃가마, 네. 여기 우리 구준표 아니 부직포 씨가. 아, 이거 뭐야?
축하드려요. 맛있는 상으로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아. 상으로 가게 하나 주시나요? 주나? 주나? 지분 이거 주나? 살짝 준다고? 한 3%. 오, 3% 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점 하나. 지점 하나 준다고요? 졸업 선물로? 방송 아닌가요? 네네. 그러면은 꼬까마 너가 탈 차 순서 알려줄게. 488 스파이더, 람보르기니 우라칸, 여기도 이제 페라리신데 458. 그래서 이제 굳이 어필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뚜껑 열리고 최신식 페라리는 이제 날차고, 뚜껑 안 열리는 람보르기니나 한 단계 낮은 페라리. 근데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소리가 좀 작은 이제 슈퍼카 전기차. 아, 전기차. 전기차요? 전기차요? 아, 제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한번 보면서 고르자. 아, 그럴까요? 어. 그러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발. 오, 왔다, 왔다, 왔다. 와. 빨리 타. 아, 여기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 야, 너무 빨라요. 와, 죽어. 자, 지금 또 오른쪽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차들이 한 대씩 올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타시면 됩니다.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쳐다봐. 와, 안녕하세요. 람보르기니 우라칸이에요. 이거 어떠세요? 아, 저기 우라칸이에요? 네. 와, 우락부락하네요. 아, 근데 지금 소리 들리죠? 그런 거예요? 나 쳐다보잖아요. 맥나렌 저 뭐야? 벤더블. 아, 거짓말래. 그래, 타보고 싶은 차가 있으면 얘기하고. 저 아까 그 빨간색 다른 차 한번. 아, 458. 네. 자자자. 야, 왔어. 우와. 한번 458 타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주차 아무 데나 한번 잠깐 가능할까요? 네네. 저 다 쳐다. 어, 이거 또 났네. 아이고. 아, 마스크 쓰고 올 걸. 아니, 눈 내렸는데 덥네요. 저도 지금 상당히 더운데. 한 20km만 간단하게 돌고 올까요? 아, 20km 간다. 아, 간단하게 20km요. 네, 아, 100km 시간 내면서. 네, 저희 투샷 어떤가요? 아, 이제 또 20살 넘으셨잖아요. 아, 아, 상관없겠다. 아, 잠깐. 내일 또 이슈왕 TV 뜰까 봐. 아. 네. Incoming call. Press the button. 아, 잠깐만. 이런 분이 집에서 테러를 하고 있다니. 자, 이제 자, 꽃가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니까 노래 한 곡 정도는. 아, 여기서요? 그러려고 우리가 콘서트용 차 준비했어요. 일로 와봐. 예? 저, 죄송한데 차 좀 빌립시다. 아, 금요일에 만나야 할까요? 금요일에 만나자. 여기까지. 와, 나도 노래 들. 아, 끝났네. 자,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보수석에 한 번씩은 한번 타보는 게 어떨까요? 마무리로. 이건 맥라렌이라는 차입니다. 네. 일반인 분이신데 오늘 이 콘텐츠를 위해서. 아, 일반인 분이시구나. 네,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어, 김범수님의 보고 싶다까지. 와, 완벽하다. 우라칸에서 이제 왼팔님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늘 왼팔님 불량. 자, 이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차입니다. 그거 뭐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혹시 언니 있어요? 언니는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촌 누나 있어요? 사촌 언니도 남자친구가 있을걸요? 있을걸요? 다음에는 우라칸도 타고 대학교는 어디든 가줄게. 대학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저 방송도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얼굴 비칠 수 있는 분들 모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꽃가미 졸업식을 축하하며 이따 보자. 꽃가미님. 네? 진짜 없어요, 누나? 네? 아니, 아직 안 끊었어요. 아, 이러네. 네, 아직 안 끊었어요. 안타깝게 아직 안 끊었어요.